메디컬 드라마를 하고 나서 밝은 드라마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네. 장르물도 너무 좋아했지만 한번 밝은 것을 해보고 싶다. 예. 나랑 좀 비슷한 캐릭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좀 갈증이 나기도 했었고요. 그래서 밝은 작품을 유독 많이 찾았었는데 이제 풍선껌이라는 작품을 읽자마자 바로 하고 싶다고 예. 예, 얘기를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. 아. 예. 아, 그 라디오 PD 그 견학을 차 갔었어요. 네. 박명수 씨 라디오 하시는 것도 가봤고 정지영 씨 라디오 하시는 것도 생방으로 다 견학을 갔었는데 네. 그 라디오 PD님들이 이제 유독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그 선곡 리스트를 예.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. 이렇게 장소나 기분이나 이렇게 분위기에 따라서 음악을 지정해 놓고서 이제 촬영할 때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틀어놓는 걸 좋아해서 아 저랑 잘 맞는다, 재미있다,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. 아.